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불경 결집 과정에서 2차 결집까지 대체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드린 것을 조금 더 요약을 하면은요. 이제 불경 1차 결집은 이건 이제 암송 결집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결집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면은 이제 이렇게 모여 가지고 문자로 만들고 하는 것을 이제 결집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 당시는 사실은 종이도 없었고요. 그리고 문자도 없었고 이제 그런 그 시기거든요. 부처님이 BC 그러니까 624년 뭐 그렇게 지금 탄생하셔 가지고 지금 대거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면 다 기억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요.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 기억을 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죽고 또 이제 가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희미해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희미해지니까 희미해진 이 기억들을 다시 합종, 덩송을 했다 그랬죠. 저는. 이게 이제 불교 그 1차 결집의 가장 특징은 이 덩송입니다. 합창하는 거예요. 같이요. 그러니까 500비구들이 모여가지고 부처님이 언제 어디 때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하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500명이 같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합송을 하면은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때는 그 말씀이 아니었다. 이렇게 하면은 다시 또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중지를 하고 논의를 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래서 500명이 똑같이 찬성하지 않으면은 그 경전으로 암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암송 결집이다. 이제 1차 결집을요. 그래서 다 이제 외워놓는 결집. 그것을 제 1차 그 결집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불멸 후 이것은 가섭 존재가 주관을 해가지고 바로 시작을 했죠. 이 저 1차 결집은요. 부처님 열반 하신 후에 바로 시작을 해서 주로 그 경은 이 경의 내용은 이제 그 다문제 1 아란존자 그러죠. 제일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이제 선두에서 이제 외우는 거예요. 아란존자가. 그래서 선두에서 외우면은 같이 이제 500비구들이 그 동굴 속에 제가 그 동굴 가봤다 그랬죠. 그 동굴 속에서 같이 암송을 하고 합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이제 소리를 내면서 같이 이제 이렇게 합창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1차 결집을 마치고 그래서 여기서 그 동굴에서 사는 모든 동굴 밖을 못 나가게 했으니까요. 거기서 하는 모든 의식주, 그러니까 와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왕이 이제 다 이렇게 제공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이제 1차 결집을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2차 결집은 이제 이 거리에서 했죠. 여기서는 500명이 모여서 했는데요. 500명의 비구가 모여서 했는데 여기서는 700명의 비구가 모여가지고 이제 결집을 하는데 이때 한 결집은
뭐를 갖고 그게 불멸후 100년이죠. 부처님 돌아가신 후 100년에 이제 2차 결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700명의 비구들이 이제 거리에 모여 가지고 이제 이때 이제 주로 쟁점 사항이 뭐였는가 하면요. 계율이에요. 계율이 쟁점 사항이 된 2차 결집에서.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요, 경, 율, 론 이렇게 세 개를 말합니다. 경. 논, 이게 뭔가 하면 이걸 삼장 그러지. 이걸 다 잘하는 사람으로 뭐라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삼장법사 그러죠. 경률론 이것에 이세 가지에 통달한 사람을 삼장법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경률론 이제 경은 부처님의 말씀이죠. 율은 뭔가 하면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율이에요. 그래서 계율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유리 율로요. 계율. 그러면 논은 뭔가 하면 경을 그 설명하는 거죠. 설명. 그래서 논을 또 설명하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 소가 됩니다. 소, 뭔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데 소가 되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2차 결집에서는 경도 아니었어요. 이것도 결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논도 아니었어요. 그럼 뭐를 율 때문에 한 거예요, 순전요. 그럼 왜율 때문에 하게 되느냐? 금강경 할때1250 대중이 같이 기원정사에 같이 살았다 그랬죠. 금강경에서 이제 그렇게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같이 살았는데 같이 이게 공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공동생활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하면 규칙이 필요해요. 맞죠? 자기 혼자 살면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잘 이렇게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나가고 하면은 생활이 그냥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살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는 복잡한 이해관계, 시비관계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시비관계를 정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이에요, 율요. 사실은요, 율. 그래서 이제 이 불멸후 100년이 되니까, 100년이 되니까, 율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계율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계율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제 계율 중에서요. 첫째, 이 10개의 계율이 이때 말이죠. 이제 이게 뭔가 하면, 10대 논쟁사항. 사항을 가지고, 700비구가 말이죠. 논쟁을 한 거예요. 2차 결집에서요. 이제 10대 논쟁 사항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0대 논쟁 사항 중에서 제일 첫째 논쟁 사항이 뭔가 하면요. 소금이에요. 놀랬죠?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소금! 소금이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첫째 논쟁 사항이 되겠습니까? 이 소금이요. 소금이 논쟁 사항이 될 내용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우리 뭐 소금 많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서 소금이 문제가 돼. 근데 이 지금 대중이 사는 데 있어서 당시에 가장 소중한 것이 소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금을 매일 배급을 해주고 같이 먹고 이제 이렇게 음식에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함께. 소금을 저축할 수 있는 용구를 가지자 하는 파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다. 부처님이 매일매일 주는 그 소금만 먹고 우리가 엄격하게 부처님 계율대로 우리가 이 계율을 지켜나가야 한다 하는 파가 있는가 하면은
조금 소금을 저축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먹을 만치에다가 먹고 나서 남으면 어떤 용기가 된다 이게 좀 해놓고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딱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소금을 엄격하게 적용하자. 그래서 이제 첫째는 소금이에요. 그래서 소금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금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엘빈 토플러가 지금 맛, 이 사람이 하는 맛 있죠? 맛에는 세 가지 시대 구분이 있다 그랬어요. 토플러가 한 말이에요. 첫째, 소금의 맛이래요. 소금 맛이 좋아야지 음식 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주 소금이 소중했다면, 그리고 소금을 산에서 캐고 그랬거든요. 저 히말라야 같은 데서요. 그렇게 캐갖고 낙타로 갖고 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금을 그 당시에 운송수단이 얼마나 나빴습니까? 나쁜 그 운송수단 속에서도 말이죠. 이 소금을 운송수단 속에 있기 때문에 소금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중한 소금을 풀이하게 먹자 하는 팀하고 엄격하게 부처님의 계율대로 적용하자 하는 팀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맛이 돼. 그것이 제1의 맛의 시대, 엘빈 토플러가 한 말. 그러면 두 번째 맛의 시대, 엘빈 토플러가 한 말이요. 소스의 맛이 돼. 소스 맛이 좋아야지 음식 맛이 좋다. 이것도 이제 1의 맛의 시대. 이건 2의 맛의 시대. 근데 이것도 근본적인 음식 맛이 아니다. 근본적인 음식 맛이 아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3의 맛의 시대가 오는데 그 3의 맛의 시대가 뭐냐? 발효의 맛이대. 발효. 이 3이 발효 음식이요. 그래서 한국의 모든 음식은 다 뭔가 하면 음식은 발효에 기초했죠. 그래서 특히 우리 김치, 그 다음에 간장, 된장, 고추장, 모든 게다 발효죠. 그래서 이 발효의 음식이 세계 음식이 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한국의 음식이 세계 음식이 됩니다, 앞으로요. 그래서 이 문화를, 발효 문화를 뭐로 문화 비평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 발효 문화를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숙성 문화, 이렇게. 숙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기본적인 문화의 기본 바탕은 숙성에 바탕해 있어요. 숙성 문화예요. 숙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숙성시켜야지 의식주 모든 것이 다 숙성시킨다니까요. 한국은요. 의 옷은 어떻게 하는 거면 삼배, 모시, 무명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다 숙성 과정을 거쳐 갖고 만든 옷들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의 천연염색 있죠? 지금이야 누가 천연염색 합니까? 연타님 천연염색 좀 배우셨어요? 약간요? 어느 저 교당에서는요, 제가 가서 강의를 한 시간 하고 왔는데, 천연염색의 프로젝트를 따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천연염색은 모두 뭔가 하면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쪽잎 따잖아요? 그래서 쪽빛 하늘 그러죠. 저 쪽바지 하나가 있어요. 저한테요. 근데 참그쪽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운 쪽은 말이죠. 쪽을 따가지고 숙성시켜가지고 거기서 이게 염색을 시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의복은 숙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숙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문화의 기본은 숙성 문화예요. 그 다음에 식은 발효지요. 주는 뭔가 하면요. 창호지 있죠? 창호지 숙성입니다. 그 다음에, 한식의 목재 있죠? 바다에 숙성시켜요. 그러죠? 바다에 숙성시켜갖고 그것을 말이죠. 수명을 오래 가게 만든다니까요. 이런, 그래서 한국은 의식주 문화 자체가 숙성 문화예요. 그래서 이 숙성 문화는요. 이게 말이 또 단두로 자꾸 가네, 이렇게. 멋이 나오면 제가 이래요. 이 숙성 문화는 말입니다. 엄청난 문화예요. 일본은 어떤 문화인가 하면요. 일본은 어떤 문화겠습니까?
예? 예? 목욕 문화라고요. 목욕. 목욕. 예, 일본 문화는 다듬는 문화예요. 다듬는 문화. 자, 일본 가지고 저 음식점에 가서 음식 들어보셨나요? 참, 음식이 나오는데 보면요, 그냥 조금씩 조금씩 갖고 이렇게 먹기 좋게 다듬어 갖고 나오잖아요. 전부 그러잖아요. 우리식으로 먹던 사람이 일본을 가가지고 음식을, 밥을 말이죠, 정식을 사줬는데 그걸 먹고 나서는 허기증이 나가지고 막 우리는 퍼먹어야 하는데 요구만지 요구만지 해가지고 다듬어 가지고 나오니까 말이죠, 그냥 나중에 한국 음식점에 가서 실컷 먹었대요. 일본은 다듬는 문화예요. 중국은 뭔 문화입니까? 끓이는 문화, 달구는 문화, 맞죠? 모든 중국 음식은 다 불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이 동양 삼국의 문화가 이렇게 지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본은 다듬는 문화, 한국은 숙성 문화, 중국은 끓이는 문화. 그래서 앞으로 이 숙성 문화가 가장 깊은 문화의 깊은 저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숙성 문화가 끓이는 문화, 다듬는 문화를 다 섭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이 말이죠, 문화적 강국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문화적 강국이 말이죠, 이 숙성 문화를 통해 가지고 세계 문화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 2차 결집에서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처음이 소금이었다 이 말이에요. 소금이 쟁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소금하고 그 다음에요 검은 보패를 보시받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오전 내 그 4시가 지나서 식사를 하는 것, 이게 다 뭔가면요, 이 지금 율 어디 갔어요? 율요. 이 율이 10개의 쟁점 사항이 있었다 그랬죠. 이 10개의 쟁점 사항이 모두 뭔가면요, 의식 주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건 인간 생활하고 밀접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의식 주요에서 나타나는 율을 말이죠, 정리하는 결집을 한 거예요. 그 정리하는 결집을 한 것이 2차 결집이다 이 말이죠. 2차 결집. 자, 2차 결집. 아시겠죠? 2차 결집입니다. 그래서 율을 정리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가, 이 10개의 논쟁 사항이 이 다 뭐로 결론 났는가 하면, 논쟁 사항이 다 뭐로 비사다.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그 일이 아니다, 그건 잘못됐다 이 말이죠. 열째 논쟁 사항은 다 잘못된 거다. 이 말은 어떤가 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의 본래의 뜻으로 그대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결정을 딱 본 것이 2차 결집이에요. 이제 2차 결집.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관용파에서는 반발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불교 종단이 최초로 종단이 깨집니다. 갈라져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이 2차 결집을 한 후에, 2차 결집을 한 후에 불교가 뭔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결집 후에 바로 일어난 분열이 뭔가 하면요, 근본 분열 그래요. 근본 분열. 그래서 근본 분열이 딱, 그러면 뭐로 분열이 되는가 하면요, 상자부와 대중부, 이 두 부파로 딱 갈려버리는 거예요. 불교 종단이 갈려버리는 거예요. 참, 그런 게 지금 보면 우리가 우습지요. 뭔 교리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이 분열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요, 계문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계문은, 상자부는 고지식하게 부처님 그대로 적용 다 하자 하는 것이 상자부고, 대중부는 뭔가 하면은 그
계율들을 좀 지금 시대에 맞게, 시대가 이제 흘러가니까 시대에 맞게 우리가 좀 이렇게 풀이하게 하자 하는 것이 상자 대중부예요. 그래서 이 계문 때문에 근본분열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분열이 일어난 이후에 상자부는 또 뭔가 이것이 10% 또 분열이 일어납니다. 대중부도 10% 또 분열이 일어나요. 계속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부파불교가 그래요. 부파불교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불교의 역사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게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사실은요. 이제 했는데, 조금 더 제가 이제, 그래서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차 해서 분열이 생기면서도, 이제 2차 결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경제 3차 결집. 3차 결제. 이것은 이제 불멸 후 217년이 돼가지고요. 이제 부처님, 이것은 불멸 후 100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또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제 100년의 이제 시간이 지난 거예요. 217년. 불멸 후 217년 이제 시간이 이제 이때는 이제 누구 시대인가 하면요, 아소카 왕 시대입니다. 그래서 불교 역사에서 그 참 그 잊을 수 없는 분이 이 아소카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소카 왕이 이제 불교를 이제 상당히 그 참 호의적으로 불교를 많이 이제 그 숭상을 하고 또 불교를 번창시키고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이 아소카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소카 왕이 제가 이제 부다가야 갔을 때 그 보리수가 있다 그랬죠. 그 보리수를 아소카 왕이 심은 거예요. 그게 상당히 오래된 이제 그것도 이제 부처님이 그 밑에서 이제 그 수도 하지 가지고 견명성 오도 했는데 그 보리수는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고 아소카 왕이 심은 이 이제 보리수가 지금도 부다가야에 가면은 이제 보리수가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소카 왕이 이제 대단한 그 불교의 이제 역할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계곡의 그 개원사라고 하는 절이요. 이 계곡에 이런 사찰이에요. 1000명의 비구를 모읍니다. 경률론 3장에 정통한 그 이제 스님들 이제 1000명을 모아가지고 9개월간의 논의를 해요. 9개월이요. 이게 대단하죠? 이제 계곡의 개원사라는 사찰에 모여가지고 이제 1000명의 비구들이 모여서 9개월간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의를 해가지고 경율론 3장을 경비하는 거예요. 경율론 3장을요. 경비를 하는데 이제 1차 결집에서는 왜 나왔다 그랬죠? 이제 다 외워놓은 것이 경이에요. 1차 결집에서요. 외워놓은 것이 경인데 2차 결집은 이제 율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해서 율은 다 비사로 판정이 나가지고 그 분열이 생겨버렸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경율론 3장을 정식으로 이제 정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정비를 하는데 이때도 외워놨었고 이때도 그냥 말로만 논쟁했지 이게 썼다든지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최초의 문자화.
최초의 불경의 최초의 문자화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3차 결집에서 일어난다. 최초의 문자화예요. 이때 쓴 그 언어가 뭔가 하면요, 팔리어예요. 그리고 이제 종이는 없기 때문에 이때요, 이때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하면요, 나뭇잎 파촌, 나뭇잎에다가 이게 꺾여 있는 글씨로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그 나뭇잎을 잘 다듬어 가지고 숙성시켜서 이제 그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팔리어로, 이 팔리어로 이제 종이는 없으니까 팔리어로 나뭇잎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제 이거 보세요. 제 3차 결집이에요. 그래가지고 경률론 3장을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소코 왕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아소코 왕이 어떤 분인가 하면요, 불교 교단에 되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이 아소코 왕이요, 살생과 인도 정력을 이 아소코 왕이 인도 전역을 최초로 통일한 왕이에요. 인도 전역을 통일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인도에 지금 저 부처님이 뭐 가비라성 뭐 어디서 그 이렇게 태어나고 뭐 그런 거 나오죠. 그때는 뭔가 인도 전역이 이 조그마한 국가들로, 부족 국가들로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많이 나눠져 있는 모든 부족 국가들을 아소카 왕이 무력을 통해 가지고 다 싹 다 최초로 통일 천하를 만든 거예요. 인도 전역을요. 그리고 만들고 나서, 만들고 난 이후에 이분이 한 일이 뭔가 하면 불교에 기해 가지고 불교의 모든 경전을 실제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1차 결집, 2차 결집은 사실은 암송 결집이지 뭐 문자라든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문자가 이루어진 것이 응하면 이 3차 결집에서 아소카 왕이 만들어내는 거다 이 말이죠. 아소카 왕의 공덕은 정말로 그 이제 대단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무력 통치를 가지고 전국을 이제 이렇게 그것을 하고 나서 이 불교에 귀하고 나서요, 부처님의 불적지를 다 다니면서 참배했습니다. 아소카 왕이요, 불적지를 다 참배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불적지를 참배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가본 그 지금 부다가야에 심은 그 보리수도 말이죠, 아마 이 당시에 이렇게 당신이 불적지를 참배하면서 가가지고 기념으로 심었을 거예요. 그 지금 부다가야의 보리수를요. 그래서 불적지를 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불교를 숭상을 하는 거예요. 불교를요. 숭상을 하면서 9개월간에 걸려갖고 1,000명의 이 비구들을 다 먹여 살리요. 다 대주는 거예요. 여기서 500명 동굴에 들어가서 할 때도 왕이 해줬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왕권이 아니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국가에서 이걸 해줘야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1,000명을 다 말이죠, 먹여 살리면서 그 경비를 다 대면서 말이죠, 경률론 3장을 비로소 말이죠, 팔리어로 파촌잎, 나뭇잎에다가 팔리어로 결집을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불경 결집의 이런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 경전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됩니다. 맞죠? 우리 경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불교 경전의 편집 과정을 보면은요, 우리 경전이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경전. 그래서 이때 여기서 2차 결집에서 이 분열이 생겼다 그랬죠. 분열이 생겼죠. 그래서 20개 부파가 생겼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그 뒤에 불교 역사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이때 생긴 부파가 분열이 되기 20개 부파가 생긴 이것을 아비달마 불교. 이렇게 칭합니다. 아비달마 불교. 이렇게 칭해가지고 불교학 연구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영역을 아비달마 불교가 함축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대그 역사를 아소카 왕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 그 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제 3차 결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3차 결집에서 비로소 문자화가 이루어지는 문자화가 이루어졌고 거기서는 불멸 후 200년 이후에 문자 최초로 문자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그래서 최초의 문자는 이제 지금 팔리어로 됐는데 이것이 고급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된 것은 대승경전이 나타날 때 대승경전이 나타나서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바뀌는 거예요. 이 불경의 그 이제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경이 이제 편집 과정을 이제 거쳐 나온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제 3차 결집. 그래서 3차 결집에서 최초로 문자가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불경의 뭐 이제 불경 다음 불경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그 다음 제 4차 결집. 자, 제 4차 결집. 이건 이제 언제인가 하면요. AD 250. 215년인가? 이게 내가 이제 이게 확실하게 지금. 하여간 이제 이때쯤 됩니다. 이때쯤인데 이때는 뭔가 하면 쿠산 왕조 시대예요. 인도예요. 쿠산 왕조. 왕조 시대. 어떤 왕이 제3대 왕이에요. 쿠산 왕조 시대의 제3대 왕이 뭐 카시니카 왕. 카시니카 왕이 나타나요. 이 나타나 가지고 자기의 통치 이념을 불교로 선정한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자기가 인도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통치 이념을 불교로 딱 선정을 해요. 그래서 불교로 선정을 해가지고요. 이때 또 이제 말이죠. 설 일체 유부에 속하는 비구 500명을 쿤달라마 계곡에다가 모여놓고요. 쿤달라마 계곡에다가 모여놓고 500명을 모여놓고요. 이제 이걸 이제 그 결집을 그 간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쿠산 왕조의 카시네카 왕이에요. 이제 이게 이제 국권에 의해 갖고 지금 사실은 불경이 하나하나 문자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국권 나라의 권리에 의해 가지고 첫째요. 경장 10만송. 경장은 뭔가 하면요. 경율론 그랬죠. 경율론 그랬죠. 이게 3장이라 그랬죠. 이제 경장 10만송.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할 때 하음시 다음에 뭔시라 그랬죠? 두 번째가? 아함시. 세 번째? 방등시, 네 번째, 반야시, 다섯 번째, 하음시, 아이, 법화시, 열반시. 이렇게 술법 오시라 그랬죠. 오지리 얘기했죠. 이게 안 나오신 분들은 지금 다 못 들으셨어요. 이 부처님 설법 오시는데.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경장, 경에 해당되는 것을 10만 송을 수집, 만든 거예요. 이것을 어디다 했는가 하면 동판에다가 이때는 동판에다가 쓰는 거예요. 대단하죠? 동판에다가요. 그러면 경장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율장 10만 송. 율장도 10만 송을 떴어요.
또 동판에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는 논장도 10만송. 이렇게 하고 동판에다 또 쓰는 거예요. 그러면 30만의 동판이 생겼지 않습니까? 30만의 동판이 생긴 거예요. 그 30만 개의 동판을 하나의 탑에다가 봉안을 한 거예요. 이 국건으로 가지고 말이죠. 엄청난 일이죠. 그렇게. 그때 이때 이미 뭔가 하면요. 이 아소코 왕 시절에 불교가 어디로 전파되는가 하면은 스리랑카로 제일 먼저 갑니다. 불교가. 아소코 왕 시대에 스리랑카로요. 그래 가지고 이 지금 4차 경집이 이루어지는 이 지금 카니시카 왕 시대에는 동남아 일대의 불교가 편만하게 되는 거예요. 동남아 일대에 편만하게 되는. 그래서 이 30만송, 이 30만송을 하나의 탑에다가 동판에 새겨가지고, 이게 이것도 엄청난 작업이죠. 4차 결집이 말이죠. 비로소 4차 결집에서 경전의 어떤 그, 이런 나무잎인데, 3차 결집에서 나무잎이라고 그랬죠. 나무잎에 대해서 몇 년 가겠습니까? 나무잎에? 그러면 썩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결집은 4차 결집이다. 4차 결집. 그래서 4차 결집에서 이제 30만송을 써가지고 말이죠. 동판에다 새겨서 그것을 새긴 동판을 한 탑에다가 봉헌을 했다. 이제 이런 이제 엄청난 일을 카니시카 왕이 이제 해내가지고 4차 결집을 완성을 해서 불경의 실제적인 결집을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차 결집에서 끝을 내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우리가 보면은요, 참 대단히 이제 우리의 어떤 그 경전의 그 내용들을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이제 그런 계기가 이제 그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것이 이제 불교가의 경전이 결집되는 과정을 제가 이제 4차에 걸쳐서 쭉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자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반야경입니다. 반야신경이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의식 주성용으로 하는 이제 반야경인데, 이제 이거 반야신경은 반야경에 속하는 것이죠. 반야경 계통이죠. 계통경이에요. 반야경 계통의 경입니다. 반야신경은요. 그럼 반야경 계통경 중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 금강경 있죠. 금강경도 사실은 반야경 계통에 속하는 경이죠. 그래서 금강경의 원래 이름이 뭔가 무엇인가 하면은 금강반야바라밀경 그러죠. 그렇게 했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금강경에 대해서. 그래서 반야경 계통인데 이 반야경 계통의 아주 핵심 경이 금강경입니다. 금강경. 그래서 금강경이 주장하는 이 지금 내용은 뭐를 주장하는가 하면요. 금강경 전체 내용에 보면요. 이 반야경 계통의 가장 핵심 사상은 공사상이에요. 공. 이 공사상이에요. 반야경 계통은요. 공사상인데, 금강경에는요, 공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맞죠? 공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금강경에는요. 그 어떻게 안 들어갔는가 우리가 한번 봅시다. 금강경의 중요한 것은 사구계죠. 제1사구계가 뭡니까? 사구계. 어이죠. 제1사구계. 금강경에서 사구계.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비상, 적견열애. 이게 1사구계 아닙니까? 1사구계. 그래서 범소 유상 계시 허망 그랬거든요. 모든 상, 이 상,
그래서 이 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상은 뭔 상입니까? 아상이죠. 아상이에요. 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상이에요. 그래서 범소유상, 무릇 말이지, 모든 상 있는 바는 개시허망이라, 다 허망한 것이다. 네가 지금 너다. 그렇게 딱 집착되어 있는 거야. 나다. 자기 자존심 있잖아요. 가지고 딱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개시허망이라, 다 허망이라. 그래서 아상을 깨부수는 것이 제1 지금 사구계예요. 제1 사구계. 그 제2 사구계. 제2 사구계는 뭡니까? 금성지 뭐예요? 아, 색으로 나를 보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면 시인은 행사도라. 그렇죠? 색으로, 형상으로 나를 보려고 하지 말고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마냥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도를 행하는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제2사국이에요, 이것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하면요, 색으로 나를 보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를 얘기합니까? 색으로 나를 못 본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색공이죠. 요거 지금 아상은 지금 아공이잖아요. 맞죠? 앞에 제 1사국에는 건강적인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국이에요. 사국계가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건강량이 계속 강조하잖아요. 칠보보시하고 비교하잖아요. 그 칠보보시하고 비교하는데 제1사국에는 아공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짜를 안 썼어. 공짜는 하나도 쓰지 않으면서 상을 깨부수는 것으로서 해가지고 아공을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반야경 사상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구계가 뭔가 하면요, 일체유의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일체유의법이 여몽포한 여로역전 그랬다 그랬죠. 일체의 형상 있는 것들이 뭐 같은가 하면요, 전기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이게 저 같은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 허망한 거다 이 말이죠. 다 허망. 그것도 이것도 뭔가 하면요, 그래서 이 제3사국에서는 뭐를 주장하신가 하면요, 사국에서는요, 법을 주장하는 거, 유의법. 유의법. 하염이 있는 법이거든요. 하염이 있는 법은 뭐와 같은가 하면, 이 세상에 하염이 있는 모든 법들 있죠. 그 법들은 뭐와 같은가 하면, 전기 같고, 이설 같고, 그런 것이다. 거품 같고, 그런 거다. 이것이 제 3사국에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건강경에서 말이죠. 이거는 뭐를 말한가 하면 법공이에요. 그래서 건강경 내용 전체는요, 공짜라는 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지만도 내면에 흐르는 뜻을 보면은 공을 강조하시죠. 맞죠? 그래서 제가 건강경 처음 얘기할 때요, 건강경. 이건 무슨 경이라 그랬죠, 제가? 건강경. 자. 벼락이 있는데. 여기다가 벼락을 친다. 그러면 이 끊어지겠죠? 나가 있고 대상이 있다. 이걸 이제 수징, 반야신경에서는 오온이라 그러죠. 오온. 색수상행식. 이 대상. 여기다가 벼락을 치면은 이게 끊어지겠죠? 근데 이게 아니다 이거죠. 건강경은요. 어디다가 벼락을 치라 그랬습니까? 여기다가 치라 이 말이에요. 이거 치라. 나에다가 벼락을 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경은 벼락경이다 그랬죠, 제가. 벼락경이라니까요. 벼락을 치는 거예요. 어디다 벼락을 치느냐? 자기에다가 벼락을 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기가 깨지면은요, 모든 것이 다 깨지죠.
싹 다 깨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 금강은요 쇳덩이 아닙니까? 아니 그 변한 이 세상에서 생존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은 금강 아닙니까? 금강이거든. 그러면 그거를 어디다 비유할 수 있냐? 벼락에다 비유한대. 그래서 벼락경이다 이 말이죠. 그 벼락은 말이죠, 나와 대상의 관계에다가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다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깨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를 깨부시는 거예요. 아상, 아상을 깨부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금강경의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금강경 내용 속에서는요 이 공짜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모든 사상의 이면은 흐름은 뭐냐? 공이다. 아시겠죠? 이게 반야경 계통에 속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시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